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고3이나 그런 애수생이 아니라면 좀 절박함이 덜 하겠죠. 바로 겪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좀 절박함이 덜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있을 때, 이성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상담을 틈틈이 받으실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이성을 가동하고 이성을 단련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을 때 대학교 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자리라는 거. 나의 바람을 토로하고 나의 감정을 그 순간에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고 정돈하면서 그 대학 합격에 맞춰 다시 정돈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상담인 겁니다. 이것 꼭 명심하세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